번째 부분 상륙을 지나치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팬블룩 연주으로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팬블룩과 오타리나에 이렇게 모셔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대때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덥고 뜨뜻한 그런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조금 큰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팬플루트의 스턴율로 시작을 해서 오카리나 미스 5년째를 모시고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전할 텐데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한테 전할 곡은 팬플루트의 대표곡 중 엘콘도 파사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게오르그 장피르라는 사람이 페블로트를 동결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악단에서 연주를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80년도에 음반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 대체 조 악기가 무슨 악기냐 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이 악기가 보급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1985년도에 이 악기가 들어왔어요. 역사를 보자면 30년이 조금 넘었죠. 85년도에 이 악기가 들어오고 2년 후인 1987년도에 이 악기하고 인연이 돼서 올해 지금 37년차 동부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에 이 곡 때문에 유명해진 곡이에요. 외로운 양치기라는 곡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양측이라는 곳인데, 올 여름이죠. 여름에 서유럽 5개국을 연주투어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곳 있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재로 무려 10m 가까이 화산재가 쌓여서 거기에 만들어졌던 아주 오래된 문화가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뭔가 기아수를 타기 위해서 한 사람이 기아수를 꺼내는데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타봤더니 그 안에 고된 문명이 그대로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를 타보니까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목욕탕 그리고 화산재에 잠기면서 연인이 손을 마주잡고 화산재에 묻혀서 죽어있는 모습 또 뭐 여러가지 어떤 형태들이 발견되게 되죠. 거기 원형 경기장에는 아무나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할 때 그쪽 가이드분이 특별하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줘서 저 폼페이에서 금방 전달해버렸던 외로운 양식이라는 것을 들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고은영 선생님, 이쪽에 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우리 의식이 여자친구입니다.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모닝인 코멜이라는 곳인데 펜브로트 전문곡이에요. 전문곡이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음모가 피어나고 큰 산들이 있으면서 호수에서 백조가 노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한다면 이 곡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음악을 통해서 청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어머니 코넬이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 혼외라는 걸 오셔도 되고, 아침에 많이 연상이 되죠? 퇴근한 것 같아요? 몇 가까운 여기서? 네, 일본어? 약속 있어서? 아니요. 그냥? 아, 큰일 났네, 이거.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전해드리냐면, 중국에 노란 물이 흐르죠. 노란 물이 흐르는데, 워낙에 그 흙이 비옥한 땅이 많다 보니까 흙물이 흘러요. 그래서 누 한자를 써서 황하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황하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대황하라는 곳을 노래한 곡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오카리나. 우리 오징이도 왔어? 대황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곡을 오카리나로 연주를 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대황하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팬플루트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황하라는 곡을 들려고 했죠. 자, 세계 권투 선수 중에 20승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 은퇴 경기를 앞두고
살아가 있구나, 이 친구에게 살아보자 있구나 찾아가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자, 친구야, 내가 이번에 마지막 경기인데 나를 위해서 곡을 하나 써주면 어떨까? 라고 하니까 아, 살아보자 있구나, 이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곡을 받았어요. 곡을 받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파페라와 같은 성악에 들어가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곡을 누구하고 연주를 했으면 좋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 맹인 가수가 있죠. 맹인 가수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내가 이번에 내 친구인 권스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보고 마지막 이 곡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곡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께 이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 포첼리 두 사람이 이 곡을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 곡이기도 하죠. 자, 보통 사막풍의 곡을 파페라로 많이 합니다. 팝송의 뭐라고 할까요? 오페라의 두 개의 합성어죠. 그래서 파페라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사라브라이스만 이 곡을 불러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곡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좀 교양이 있다, 큰 행사가 되게 되면은 파페라의 남성 뭐 사중창 이 정도가 나와서 한 작가들이 곡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보은영 선생님을 모셔서 콜라보레이션 문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6시 20분에 강구남구 효천역을 출발을 해서 서울 청량역을 지나서 철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버스를 타고 통일전망대까지 가요. 그리고 통일전망대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을 한 500여 명의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를 아예 통째로 전철을 돌려서 가는데, 올 봄에 두 번 갔다 와서 두 번 갔다 오고, 가을에 하반기에는 내일 한번 가고 10월 24일 날은 한번 더 가는데, 내일 가는 것은 철원으로 가고 10월 24일 날 가는 것은 도라산역으로 가요. 삼단골이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이제 내일 가는 곳에 가면 대표적인 게 철만은 달리고 싶다의 그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도 북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마지막 여객가 주차 하나가 거의 망가져가는 그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죠. 저번 달에는 통일전망대라는 KBS 방송국 프로그램이 따라붙어서 저희들이 예인회가 이렇게 연주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60세가 넘으신 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거든요. 자, 오늘은 내일 그곳에 가서 하는 그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먼저 갈까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고. 자, 오래된 곡 중에서 두 개의 작은 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에 두 개의 작은 돌이 있습니다. 이 별이 하나가 된다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조금 근대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대는 아니죠.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곡입니다.
아마도 요번 65세 이상이 좋아하는 곡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의 빌보드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외국의 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계절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7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동네 마을길이라든가 아니면 신장로에다가 의리과 묘목을 갖다가 이 꽃을 심곤 했어요. 자, 어르신 그때 그 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무세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일찍 나와서 그 꽃을 심어놓고 가을이 되면 그 꽃을 보면서 참 좋다, 예쁘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무신을 신고 신장로 지금 포장이 많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만 오면은 진흙 이어가지고 신발을 벗어야만 지나가지 안 그러면 무거워서 신고 가지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자, 그때 바로 그 가을 심어졌던 꽃, 코스모스라는 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 둘다 마음에 한번 해볼게요.
차는 어땠나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래서 전에 갔던 오는 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본년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가 가을만 되면은 무례가 큽니다. 그래서 타순에 있는 개천사라는 곳에서 쫓겨오다가 다시 넘어가는 곳이 쌍봉사라는 곳이에요. 쌍봉사에서 저희들이 연휴할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는 곡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곳 준비해봤습니다. 자,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해보세요.
11월 어르신 저희들이 11월 10일 날 서울 노인 분당타운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어제 많이 늦어드릴게요. 마지막 곡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곡입니다. 안동역에서 올려드리고 저희도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거 뭐 눌러야 돼요, 아빠?